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살아보시면 힘든 일이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 짜증나는 것도 많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는 말 그대로 이거 편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린도전서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안 돼.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써져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써졌나 하면요. 바울이 2차 전도를 다니다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너무 핍박이 심합니다. 그래서 바울만 밤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나 그러면 요즘 그리스 지역에 있는 아테네로 도망을 갑니다. 성경은 아테네가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테네로 도망가면서 선교팀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그 아테네 시내를 쭉 다녀봅니다. 근데 속에서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 있죠. 분이 막 올라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테네 시내 전체가 우상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상이 있는 걸 보고 막 분이 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을 보면 변론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막 예수가 누군지 부활이 뭔지 막 이렇게 변론을 하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거주민이건 거기에 다른 외국에서 온 관광객이건 간에 누구든지 가장 새롭게 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심이 없었다 그럽니다. 가장 새로운 이야기 외에는. 그런데 어떤 아주 학자들은 이 바울을 대물이라고 그러죠. 키도 작고 아주 키도 그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하고 학자들이 연구해 하면 키도 작고 머리도 훌쩍 벗겨진 사나이가 다니면서 예수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부활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 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모여가지고 막 이제 변론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그 막 연설하기도 하고 막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거기에서 내가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내가 성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얼마나 당신들은 종교심이 많은지 막 이곳저곳에 섬기는 신이 많던데 그 중에 한 곳에 갔더니 unknown god 이름을 모르는 신이라는 게 있던데 내가 지금부터 그 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야기 자기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도 다니고 선교했던 것 중에 가장 실패작이 아테네라고.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일 지혜의 말, 아름다운 말,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 철학적인 것, 웅변, 수사학 다 통틀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는 사람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제가 그냥 목회자로서 느낄 때는 아마 회개도 많이 하고 아마 가슴도 쳤을 거예요. 아, 예수는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정수된 걸로 이 아테네에서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테네는 교회가 안 씁니다.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갔더니 환난과 핍박이 막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는 교회가 섰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린도에 교회가 섰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나는 이것만 가지고 내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고린도교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뭔가 하면은 자꾸 싸운대. 교회는 싸우죠. 근데 싸우는 소리가 어디를 벗어나면 안 됩니까? 이거.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싸울 수 있지. 그건 뭐 사람인데. 근데 이게 저 멀리 있는 데까지 옵니다. 들려온 소식이 오면 파가 몇 파예요? 요 정도면 제가 지금 답을 가르쳐 주면서 몇 파예요? 그런데 막 우리 목사님이 하나인데 뭐 이렇게 우리 헷갈리게 하나 이렇게 네 파로 싸웁니다. 한 파는 바울, 한 파는 아볼로, 한 파는 게바. 이게 다 사람 이름 갖다 대니까 아니 왜 그래 교회에서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파가 네 파가 막 싸웁니다. 은혜스럽지를 못해요. 파가 싸우는 걸 보면 한 마음도 아니고 한 뜻도 아니고 한 말도 쓰는 거 아니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때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다는 십자가만 가지고 너희를 전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싸움박질하면 어떡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2장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구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내가 아테네에서는 내가 그 좋은 말과 내 모든 학식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나갈 때는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성에서 전도를 할 때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머릿속으로 고린도라는 데가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고. 아테네에서는 그랬습니다. 아테네에 얼마나 철학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게 웅변가들이 많고 얼마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한 학식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뼈저리게 아마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 회개를 하고는 고린도에 와서는 그렇게 환난 핍박이 많은데도 이제 나의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지혜나 아름다운 말로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제 2절 보시면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해 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전도를 했잖아요. 이방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내 학식이나 내 아주 화려한 말이나 철학적인 것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너희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이 표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조금 이따 2절로 돌아옵니다. 3절 가시면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보면요. 막 그 논쟁을 벌이고 이러면서 아레오바고라는 그 막 그 광장에 가가지고 막 연설하고 막 이러면서 할 때는 막 기고만장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 있죠.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고린도로 가면서 얼마나 이제 가슴 졸였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을 유추를 해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인간의 학식이라는 건지 얼마나 소용이 없는 건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하라 그러니까 전했는데 교회가 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절을 보시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 자꾸 나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로 화려한 것들로 지혜로 했더니 안 됐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은 뒤로 물려놓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교회가 벌거덕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5절. 그래서 이제 믿음이 이 사람 이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생겼잖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뭐요? 능력에 있게 하려고 나의 그 많은 학식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백그라운드나 이런 걸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고 나는 그런 거 다 뒤로 물려놓고 약하고 두려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없다고. 그런데 너희들 왜 싸우느냐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2절로 가보시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놓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지난주 일날은 그 소경되었던 사람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줍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는 소경의 부모는 그게 두려워서 물어볼 때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장성했으니까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물어봤잖아요. 나 정말 눈 떴냐? 어떻게 눈 떴냐? 이렇게 물으니까
왜 또 물으세요? 전에 얘기했건만 그분 제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죠. 그 사람 죄인이라 그러죠. 그 사람 저 앞에 다른 곳에 가면 귀신 들렸다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데 이 소경이 뭐라 그러죠?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 눈 떴다는 사람을 못 봤는데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분명하게 알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그분 때문에 눈 떴다는 거 이거는 확실해요. 이렇게 붙들고 이 사람들에게서 승리하면서 나갔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게 소경은 눈 뜨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라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는데 우리는 뭐를 또 붙들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봤더니 그 많은 학식과 그 많은 배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요거 하나를 꼭 붙들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요것만은 가슴에 딱 붙들고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같이 세상이 이렇게 급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같이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막 약속해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가만 보면 그 세상은 우리가 원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워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 유일한 길은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믿는 그 믿음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 잘 붙들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도 고민을 했습니까? 자기가 이거 아시죠? 전도 다니고 선교 다닌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어렵습니까? 아니죠. 잡아서 때린다 그러고 죽인다 그러고 막 오게 가두고 이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전도를 하면은 십자가만 드러나고 이런 가운데서 전도를 하면은 예수님만 드러나고 이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아테네에서 막 그들과 논쟁하고 변론할 때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이제껏 배웠던 것들이 한껏 나옵니다. 한껏. 너희들이 지혜를 추구한다고 나도 알 만큼 알지. 너희가 학식이 있다고 나도 학식으로 치면은 다른 사람에게 둘째 가르면 서럽지. 이런 게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게 이게 확 튀어나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막 튀어나온 겁니다. 그렇게 전도한다 그러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내게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훗날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 가운데 자기의 자랑할 만한 것, 속에서 얼마든지 그것만 생각해도 기쁨이 콸콸 넘치고 짜릿짜릿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띄워주시면요. 바울이 진짜 자랑할 게 많습니다. 바울이. 이제 한 개 같으면 그 정도는 그런데 이게 지금 7개, 8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한 사람에게 있다 그럴 때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뭐를 받았습니까? 할례. 할례는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은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주 소수입니다. 이 당시에 1세기 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 두 개만 해도 대단한 건데 자기는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왜 그렇게도 대단합니까? 성경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용사들이 많아요. 왼손잡이도 많고 싸움도 잘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자랑할 만한 게 뭡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지파, 초대 임금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게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또 한 지파만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바리새인 굉장히 계급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존경도 받고.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했습니다. 이 당시에 공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러면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거 네가 나서서 해라.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자기 부하들 데리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 열심이라는 거는 아무나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인 사회에서 이거는 자랑거리 중에 아주 자랑거리죠. 남자들 군에 가서 막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이제 군대 얘기로 돌아가면 이제 자기들은 영웅이야. 막 우리 교회도 영웅이 많으세요. 저도 영웅이고 막 군대 얘기만 하면 막 입이 살아가지고 그런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한 거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핍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있는 거죠. 율법의 허위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허위로는 허미 없는 자라고. 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 율법 잘 지켜서 허미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예수를 빼고 얘기했다 그러면 이게 막 신나게 짝이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인데 예수를 딱 믿고 봤습니다.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의 센터에는 중앙에는 가슴 한 이 한 가슴 복판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이거 외에는 그러면 내 이때까지 자랑할 만한 이거는 이제 그럴 때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5절, 6절에서 자랑할 만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이 큰 자랑이에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다 해로.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전도 다녀보니까 그렇게 자랑할 만하고 그렇게 내세울 만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와 우와 그러는 그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것과 딱 갖다 대니 그게 다 해롭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loss, 다 손해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 앞에 나왔던 그 자랑거리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떠합니까? 가장 고상하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철학 얘기도 해보고 학문 얘기도 해보고 문학 얘기도 해보고 시 얘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가장 고상한 게 없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자랑거리로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가만 보니까 다 이게 손해거리가 되더라. 이게 다 해가 되더라. 그래서 나는 이걸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고린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결심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작정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버리기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기로 작정을 해보니까 자기의 자랑거리는 다 버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오늘 8절에서는 뭐가 지어겠다 그랬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자랑거리입니다. 무엇으로 여기면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써먹었던 거 보니까 자기의 자랑거리들이 막 나와서 써먹었습니다.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이 작정에 이게 안 기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게 자기 자랑거리가 있는데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걸 스펙이라 그러죠. 그렇죠? 뭐 어느 좋은 대학을 나왔다. 어느 직장에 있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생활한다. 뭐 내 환경이 이렇다부터 시작 자랑거리 그 스펙이잖아요.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걸 결심하고 내가 버렸는데 뭐처럼 여기면서 버렸습니까? 뭐처럼요?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가르쳐드릴까? 제가 소포 하나씩 보내드릴까? 다 알잖아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은 그거를 DUNG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NIV는 rubbish라고 이렇게 하죠. 쓰레기같이 냄새나는 쓰레기같이라고 했지만 내가 자랑할 만한 할례 받았다. 내가 유대인이다. 뭐다. 우리 스승님 이름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 얼마나 유명한지 이름이 뭐예요? 가말리엘이라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부터 시작해서 예수 모를 때 그 스펙은요 삐까뻔쩍 삐까뻔쩍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것을 전부 다 뭐라고요? 그거를 배설물. 한번 따라하십니다. 배설물.
우리에게 배설물 있어요 없어요? 저 오늘 아침에 화장실 안 갔는데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배설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뭐 좋은 대학 나왔다 뭐 했다 그러면 은근히 안 나온 분들을 이렇게 할 때 간혹 있더라고. 간혹 그 간혹 있을 때 그 짜릿함은 본인만 알죠. 근데 성경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지. 그런 거 가지고 뭐 내가 학식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잘났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짜릿짜릿한 거 있는 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낙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배설물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배설물은 버렸다가 또 쫓아가가지고 쓰레기 아저씨한테 쫓아가가지고 아저씨 나 그거 좀 줘 봐봐.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놨다가 또 버릴 때 좀 버렸다가 또 찾아오고 그거 아니잖아요. 또 배설물은 가서 아침에 가서 우리가 볼일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물 내려버려야 되잖아요. 그 배설물이 보기 좋다고 가서 컹컹 냄새를 맡거나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내가 교회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 뚜껑 덮어놓고 지금 교회 갔다 와서 다시 배설물 쳐다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 버릴 거라는 겁니다. 다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안 나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나를 결단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2019년도 이렇게 좀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버려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자랑거리도 있고 내놓을 것도 있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 직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직분이 뭔데 이런 것들이 간혹간혹 있습니다. 참 그 불쌍한 거죠. 교회 직분은 섬기라고 준 직분이고 교회 직분이 이제 예를 들면 더 이렇게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눈에 보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거지 내 자리가 이러니까 너희들은 다 나를 따라와 나를 섬겨 이거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건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요 이거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저거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정말로 빛나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544장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찬송 불렀죠. 언제예요? 죽은 뒤에 저 하늘나라. 그럼 죽은 뒤에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믿는 믿음 주시고 예수 알게 해주신 게 고마워서 나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다 버리면서 주님만 높아지게 하면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 믿는 믿음 우리에게 주신 거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라는 것을 믿게 해주신 거 우리 알잖아요. 그거 하나 자랑하면 그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렇게 후회할 만하게 전대를 했습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다 그럽니다. 아테네에서는 전도 실패했다고. 그분 거기서 실패했다고.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왔어. 그래서 그 다음 전도지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사람의 말이나 아름다운 지혜나 이런 걸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런데 아테네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고린도가.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서는 거 있잖아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 가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이 믿음,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 잘 붙들면 됩니다. 찬송가 213장 목보다도 더 검은 찬송 한 3절쯤 가면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뭐예요? 분토만도 많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를 믿는 내게는 세상 부귀, 내 학벌, 내 가지고 있는 거, 내 잘난 거 이런 거 다 분토만도 못하다고 우리 노래를 하는데 다 그 분토를 다 주머니에 조금씩 넣고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살짝 이렇게 나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알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해봤더니 얼마나 전도에 방해를 받고 얼마나 주님의 나라가 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 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도 다 꾹꾹 눌러놓고요. 뭐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뭐요? 십자가. 그 외에 다른 것들은요? 배설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배설물. 배설물.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사도 바울의 고민입니다. 또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가 한껏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를 뽐냈을 때는 교회도 세우지를 못하고 하나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어렵다는 고린도 지역에 가서 환난과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더니 거기에서는 교회가 생기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